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People like Washington 좀 읽어볼까요? 여기까지가 주어죠. 주어고, 여기가 동사구네요. 동사구고, 다음에 전치사구니까 이게 A죠. A가 상당히 기네요. SVA 문장입니다. 그죠? Would be horrified는 이제 우리가 동사구만 보면은 일단 시제는 과거죠. 과거 시제고, 과거 더하기 우리가 법이라고 불렀던 will, shall, can, may, 다음에 수동 조동사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동사 horrify, 그래서 동사. 근데 동사구는 이렇게 대문자 V로 표현하고 동사는 소문자 V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동사는 법, 완료, 진행, 수동 네 가지인데 그 순서대로 온다고 그랬죠. 지금 법과 수동이 왔으니까 법이 먼저 나오고 다음에 수동이 되죠. Would be horrified 되죠. 그죠? 다음에 부사구로 전치사 더하기 명사. 그죠? 사람들 Imperial delusions of people like George W. Bush and Woodrow Wilson 같은 사람들의 어떤 제국주의적인 황제와 같은 그런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행위에 의해서 아마도 워싱턴이나 제퍼슨이나 아담스 같은 사람들은 horrified 공포에 질렸을 것이다. 실제로는 뭐 그런 건 아니죠. 이 사람들은 훨씬 더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전 시대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오늘날 살아있어서 이러한 사람들의 하는 행동들을 봤다 그랬으면 아주 겁에 질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치사구 by 이하가 상당히 또 재미있게 돼 있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계층구조. 전치사구의 계층구조죠. 전치사 더하기 명사구. 그죠? 전치사 by 더하기 명사구입니다. 명사구는 이제 대문자 n으로 표현할게요. 명사는 소문자 n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이 n 자체가 보니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n 자체가 명사의 구성 요소를 보니까 n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n을 볼까요? n은 앞에 수식어 더 임페리얼 그다음에 명사 딜루전 소문자로 표현하죠. 그다음에 전치사구인 수식어 돼 있죠. of people. 그죠? 이 수식어 자체가 전치사구니까 prepositional phrase죠. preposition 더하기 명사구. 그죠? 더하기 이제 대문자 n. 대문자 n은 명사구입니다. 라고 돼 있고. 이 명사구도 또 구조를 보니까 이 n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니까 수식어는 없죠. 없어 보이는 것이 어디까지 했었나요? 잠깐만. by 더하기 명사구이고 deletion of people까지군요. of people이니까 전치사 of 더하기 people 이 명사 더하기 또한 전치사구 또 수식어 그래서 p 더하기 n 돼 있죠. 이 n이 like George W. Bush잖아요. 그래서 이 n이 전치사 like p 더하기 n n이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층 구조에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